흰색 마니, 주황색 찔끔 넣은 살구색을 동그랗게 만들고 연한 귤색을 얇게 펴서 살구색 겉에 감싸줍니다. 고르게 펴지도록 굴려주고 나서 살짝 두께감 있게 눌러줍니다. 이거 나중에 튀김도 입혀줄 거니까 생각한 굵기보다 살짝 더 얇게 만들어주세요. 세공봉으로 점토를 긁으면서 나온 부스러기를 이렇게 붙여줘요. 바닥 부분 빼고 다 붙이면 이렇게 돼요. 먹기 좋게 잘라줍시다. 그리고 잘라진 단면 노란 부분에는 세공봉으로 마구마구 긁어주고 흰색 부분에는 가로로만 긁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건 한쪽에 놔두고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 봅시다. 아주 연한 연유색을 얇게 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둥글게 만든 호일에 붙여줍니다. 얘도 이렇게 한쪽에 놔두고 샐러드에 들어갈 당근을 만듭니다. 얇게 잘라서 살짝 구부려줘요. 초점아, 왜 그러니? 자, 이것도 옆에 두고 흰색으로 밥을 만듭니다. 이건 좀 많이 봤었죠? 밥풀 하나하나 만드는 노동의 시간. 예! 밥풀을 다 붙였어요. 이것도 옆에 놔두고 노란색으로 단무지를 만듭니다. 호일로 표면을 약간 매끄럽지 않게 했는데 이거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 아까 만든 것들과 다 함께 오븐에 110도로 7분간 구워줍니다. 양배추라고 만든 이것은 호일을 빼고 칼로 얇게 썰고요. 당근과 합체. 돈가스에는 갈색, 진노란색 물감으로 채색해줍니다. 물을 좀 많이 썼어요. 노란 부분에만 칠합니다. 갈색으로는 끝쪽으로 약간 바삭하게 탄 것처럼 채색해요.
다 칠하고 말리면 이렇게 되겠지요. 양쪽으로 봐도 다 돈가스처럼 고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었던 걸 접시 위에 접착제로 하나씩 붙여줍니다. 붙이기 전에 먼저 접시 위에 올려서 위치부터 잡고 붙이는 게 좋아요. 접착제가 다 마르면 레진에 갈색, 주황색 물감을 넣고 섞어서 돈가스 소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레진부터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작품 위에 유광 바니쉬부터 먼저 발라주세요. 다 섞었으면 위에 바릅니다. 면봉에 유광 바니쉬를 묻혀서 전체적으로 콕콕 두드리면서 바르고 완성했어요.